한국 탄력. 왜 서기 전 25,858년부터 후천역법이 시작되었나? 기록상으로 한국의 역사는 서기 전 7,378년 개해년부터 시작된다. 서양의 문명시기 분류체계로는 구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때 이미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은 천지인 삼신일체 사상을 꿰뚫어 신이나 비례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위 중천시대인 파미르 마고성 시대를 연마고는 부도지의 기록에 의하면 희노의 감정이 없는 신선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대자연과 하나가 되며 스스로 대자연의 원천인 신의 경지에 오르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희노의 감정이 없다는 것은 희노의 감정을 조절하여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 정통 경전의 제2경전인 삼일신고의 인물운 즉 진리운의 삼도의 하나인 감을 여섯으로 나누어 희구에노 타벼미라 제시하고 있는데 희노는 곧 이 여섯 가지 감정의 대표적인 말이 된다. 마고는 이미 이러한 여섯 가지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 지감법을 통하여 신이나 비례 경지에 있음을 희노의 감정이 없었다라고 축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 마고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역사상 최초의 삼신으로 여성이므로 소위 삼신할미라고 불린다. 후대 단군 조선시대에 한국의 천재한인 배달나라의 천재한웅, 조선의 천재단군을 삼성으로 모시다가 단군조선 이후에는 삼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된다. 단군왕검이 마고의 계보를 정리하였다고 부도지에 기록되는데 부도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마고성 시대는 중천시대와 후천시대가 있다. 중천시대는 마고가 마고성의 역사를 시작한 서기 전 7,378년 개해년부터 서기 전 27,178년 개해년까지 43,200년간이 되며 후천시대는 서기 전 27,178년 개해년부터 43,200년이 되는 기간이 된다. 마고시대 이전을 선천이라고 부도지에서는 기록하고 있으므로 마고가 마고성의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의 43,200년을 선천시대라고 한 것이 된다. 선천시대에 해당하는 서기 전 113,578년부터 서기 전 7,378년까지 43,200년간은 유전체 연구에 따르면 동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한 20만 년 전에서 13만 년 전 이후에 파미르 고원 방향의 동쪽으로 이동한 시기에 해당하게 된다. 선천, 중천, 후천 시기를 각 43,200년으로 나눈 이유는 역법의 완성수인 13의 1만 배에 해당하는 13만 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이며 다시 각 43,200년에는 1만 800년의 사시기가 있으며 이 13만 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구축의 세차운동이 5번 왕복하는 기간이 되어 천부경의 운삼사성환 오칠과 윤판역법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 즉 3, 4, 5, 3 더하기 4는 7이라는 수리가 완성된다. 그런데 서기 739년 3월 15일 대진 발해의 제3대 문항제가 기록한 삼일신고봉장기에 따르면 서기 전 25,858년 개해년부터 역법이 시작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과연 서기 전 25,858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기 전 25,858년의 북극성의 위치는 현재의 북극성 위치와 거의 일치하며 크게 다르지 않다. 지구축의 세차운동 주기가 약 2만 6천 년이므로 서기 전 25,858년부터 현재 서기 2024년까지는 2만 7,878년간이 되는데 2만 6천 년과는 약 1900년 또는 2000년 정도가 되는데 2000년은 2만 6천 년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인 약 8%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북극의 위치가 그때와 지금이 거의 다르지 않은 것이 된다. 서기 전 7,378년경부터 서기 전 25,858년경까지 파미르 고원을 기준으로 하여 천문 프로그램인 스텔라리움을 작동시켜 보니 서기 전 35,000년경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서기 전 35,000년경 이전과 그 이후가 서로 밤낮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 전 7,378년부터 서기 전 35,000년경까지 약 35,000년간 낮이었던 것이 서기 전 35,000년경 이후에는 밤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리하여 서기 전 3만 5천년경에 그 이전과 밤낮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약 8천년이 지난 서기 전 2만 7178년경부터 후천시대로 구분하고 다시 역법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1320년이 지나 최종적으로 서기 전 2만 5858년 개해년부터 시작하는 후천역법을 정립한 것으로 된다.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 후천시대에 천부단과 사방보단인 이궁 이소, 세겹해자와 사방 12성문을 완성하였는데 이것은 역법상으로 중앙의 천부단은 마고를 모신 고인돌로 북극성에 해당하고 세겹해자와 사방 12성문은 운삼사성환 오칠의 우주은행 법칙에 따른 사시 사주 사계절 12월 13기의 시간에 해당하는 사방의 음양오행을 내포하는 북두칠성 그리고 동서남북 각 칠수인 28수에 대입되는 소위 유판역법이 되는 것이다. 서기 전 2만 5858년 개해년부터 366갑자에 해당하는 갑자년이 되는 해는 서기 전 3897년 갑자년이며 이 해가 곧 하늘나라 한국에서 한인 천재의 천명을 받아 태백산 단목터로 천강하여 배달나라를 연 한웅천왕께서 신시 개천한 해인 것이다. 한편 대종교의 기록으로 보면 서기 전 2457년 갑자년을 기준으로 366갑자를 소급한 서기 전 2만 4417년 갑자년에 한인이 한국개국 즉 천국을 연해가 되는데 실제 역사로는 한웅천왕의 신시계천해인 서기 전 3897년 갑자년 이전으로 366갑자를 소급한 서기 전 2만 5858년 개해년의 후천의 역법이 시작된 것으로 이때는 파미르의 마고성 시대의 후기로서 황궁씨가 화백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해당한다. 파미르 마고성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간략히 정리하면 서기 전 7만 378년 개해년부터 서기 전 2만 7178년까지 4만 3200년간은 마고 시대인 중천시대가 되고 서기 전 2만 7178년 개해년부터 황궁씨가 장이 되어 화백시대로서 중천시대와는 달라진 밤낮의 시간을 고려하여 역법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1320년이 지난 서기 전 2만 5858년 개해년에 다시 역법 재정립되어 후천역법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참고로 북두칠성이 북극을 중심으로 하루 한 번씩 회전하는 사방의 모습과 사방 칠수의 28수를 지구와 태양이 지나가는 모습이 곧 유판역법으로 정리된 것이며 여기에서 1만 5천년 이전부터 있어온 만자가 나오는 것이며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도안하여 나타난 것이 된다. 즉 도자기, 부조, 인물상 등에 의한 십 소용돌이, 고리, 고공 모양 등 여러 형태로 새긴 것이 우리 역사에는 물론 인도 지역, 수메르 지역, 흑해 지역, 유럽을 휩쓸다가 영국 섬으로 들어간 켈트족,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활동한 히타이트족, 북유럽의 게르만족, 인도 지역의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중국의 도교, 바빌론의 조로아스터교, 서양 기독교, 그리고 특히 나치의 상징 등으로 역사 속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이 만자는 윷놀이처럼 왼쪽으로 도는 모습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대의 오른쪽으로 도는 모습으로도 그려진 것이 된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